치즈 오믈렛입니다. 오믈렛 자체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오믈렛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3개를 먼저 풀어 볼게요. 시험장에 계란 3개씩 나옵니다. 약간의 소금 넣어주시고 거의 세 손가락으로 찝은 양이에요. 그리고 생크림은 시험 볼 때 한두 큰술 지급이 됩니다. 그럼 한두 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많이 넣으면 사실 말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잘 풀어주세요. 대충 풀면 이 흰자 덩어리 흰자 농후난백이 안 풀려서 채 안 내려갑니다. 거품기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끈기 없도록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풀고 채에 내리겠습니다. 좀 고운 채라면 바닥을 이렇게 좀 긁어주면서 내려주시고요. 알끈하고 껍질 들어간 거 혹시 기포 있으면 기포까지도 다 이렇게 걸러지게 됩니다. 위에서 굳이 휘젓지 않아도 계란만 잘 풀면 채 잘 내려갑니다. 계란 한 수저 두 수저도 나중에 아쉽거든요, 오믈렛은. 그래서 계란을 최대한 잘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치즈는 이렇게 비닐채에 제가 그냥 비닐만 뜯어놨습니다. 그리고 비닐 위에다 두고요. 0.5로 이렇게 칼금만 꾹꾹 누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다 잘라져요. 그 다음에 반은 계란 속에 넣고요. 반은 나중에 내용물로 넣도록 합니다. 치즈 오믈렛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약한 불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한 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이때 버터를 넣고 같이 하셔도 되고, 버터를 넣으면 잘 타기 때문에 기름만 먼저 넣고 나중에 버터를 코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달걀이 가장자리 오른쪽 왼쪽 골고루 닿을 거기 때문에 기름을 넣고 코팅을 골고루 해주셔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오믈렛 팬은 18cm입니다. 20cm까지 가능하고요.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목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믈렛 만들어 볼게요. 치즈 넣고 계란 섞어둔 거 있었죠? 그거를 넣어주는데 치즈가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잘 저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한 불로 이렇게 스크램블을 합니다. 혹시 불이 세면은 들었다 놨다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젓가락으로 젓고 있는데 가장자리에 두꺼운 껍질이 생긴다면 그것도 같이 끌어당기면서 해주세요. 자, 시험장 요구사항에 젓가락과 펜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을 쓰지 않고 젓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불인데 불이 세서 이렇게 후라이팬을 들고 있어요. 자, 근데 너무 들기만 하면 가스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스크램블을 하냐면 이렇게 저었을 때 계란이 지금 계속 덮어지고 있죠. 바닥, 검은 바닥이 살짝 보일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안 덮어질 때까지. 자, 스크램블 곱게, 너무 불 세지 않게 합니다.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자, 지금 안 덮여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란이 익었다면 앞쪽으로 이렇게 몰아주겠습니다. 불은 약불로 두시거나 잠시 꺼두시면 됩니다. 제가 잠시 불을 끄고 뒤에 있는 계란을 앞쪽으로 몰았습니다. 이 계란 목까지 생각하면 한 5분의 4 정도 되게, 또는 바닥면만 생각하면 한 3분의 2 정도 되게 앞쪽으로 몰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저분하다 생각이 들면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고요. 또는 불을 살짝 켜서 익힌 다음에 익어요. 그럼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찌꺼기가 많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살짝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 오른쪽, 왼쪽, 옆에, 가운데 코팅을 골고루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앞으로 몰았을 때요, 이 밑에 부분도 동그란 모양이에요. 타원형 모양이에요. 이거를 럭비공 모양으로 하다 보면 가운데가 빵빵해지겠죠. 그러면 감싸주는 게 훨씬 많아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좀 더 길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살짝 젓가락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요.
만약에 이렇게 안 떨어진다면 계속 약불로 두고 익혀주셔야 돼요. 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껍질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얇게 익어 들어가야 되고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도 이렇게 젓가락 들어보니까 다 익었어요. 그러면 기울여서 프라이팬을 이렇게 각도를 세워서 기울여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넘어가요. 쭉 밀어 볼게요. 넘어가죠. 이때 젓가락을 확 집어넣으시면 구멍 나니까 구멍 나지 않게 해주시고, 젓가락으로 하는 게 힘드시면 주걱 쓰시면 안 돼요. 손이나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우리 치즈를 넣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치즈가 나오는데 치즈의 반은 제가 계란에 섞었었고 반은 안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에 치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너무 바깥으로 나오면 탈 수 있어서 안쪽으로 접힌 계란 안쪽으로 이렇게 속으로 쏙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치즈를 넣는 동안 불은 잠시 꺼두시면 돼요. 이러다가 탈 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앞쪽으로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넘어서 내려오겠죠. 치즈를 가려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 덮였다면은 여기다가 익은 쪽에다 젓가락을 약간 이렇게 넓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자, 바로 뒤집었죠? 예, 그리고 나서 끝에서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운데서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이든 뒤든 끝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럭비공 모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은 계란이 바닥면이 이렇게 김밥처럼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아직 안 익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익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살짝 풀칠만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양을 좀 끝에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거의 끝자락에서 움직이셔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오고 하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버터를 넣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러면 나중에 버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버터가 잘 타기 때문에요. 나중에 기름 코팅을 한번 이렇게 우리 참기름 두르듯이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에 넣으시되 불 조절만 좀 잘 해주시면 돼요. 자, 오믈렛 완성되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믈렛 완성되었습니다. 오믈렛은 매끈하게 나오도록 해주시고 약간의 럭비공 모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얘를 반을 갈랐는데 속에 내용물이 있지 않아서 계란물이 흐르면 안 되고요. 스크램블인 부드러운 몽글몽글한 상태가 흐르는 건 괜찮습니다. 치즈 오믈렛 완성되었습니다.